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고난 가운데 아들 열두를 주어서 약속된 가나안 복지를 나눠주셨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고 정권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은 선악과 힘이 강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에 커서서 예지예정대로 430년 후에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구약의 종말이요 종말이 구약이니 우리 갈 길이 바로 구약의 그림자 성경 율법과 선지서가 우리 갈 길이니 길 따라서 시온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또 때를 따라 양식 주소사오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늘 양식 세일을 먹고 변화되어서 엘리야 같이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노령의 육체의 피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나이다.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일으켜주시고 약속된 땅에 함께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6장입니다. 26장, 7장, 8장은 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회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1일에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그 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드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다윗왕이 두로왕 히람과 친구를 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과 금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얼마를 히람에게 떼어줬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를 따라서 두로왕에게 물질을 많이 갖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자유석경조합. 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탄이가 두로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망한 걸 보고 좋다. 이제 내 것이 됐다고 기뻐합니다. 그래 두로의 예언은 이사야도 받았거든요. 이사야 23장 좀 봅시다. 여기 내용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고지 이방이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방화가 되니 이방을 들여다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23장 1절에 드로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드로의 경고입니다. 근데 15절을 보면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이 70년은 예루살렘의 연대입니다. 이방이 아닙니다.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수르바벨 성전 지었어요. 또한 80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았어요. 근데 말라기가 느헤미야 같은 시대거든요. 그 말라기 때 성전문 닫았어요. 그 잠깐 빛을 발하고 또 원제가 꽃이 피어서 예루살렘이 모습이 생겼어요. 그게 구약 시대인데 구약 종말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전을 지어 줬으면은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 질이 사람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동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 자기들 부귀 향하만 드린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아비를 알고 백성은 임금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좋은 고기 먹고 하나님께는 눈 까진 거, 병든 거, 양을 가져오니 그 누가 좋아하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봤나 그랬죠. 그러고 말라기 보고 야 문 닫아버려. 이제는 같이 못 사겠다. 하나님이 떠났었단 말이요. 그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신학아입니까? 그 70년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회복받고도 구약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첫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안 되니 일을 되게 하려면은 일할 사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왔다 그 말아요. 자, 기생노로가 됐겠지요. 이게 예언했거든요.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17절 70년이 피란 후에 이제 고레스 시대인데 수르바벨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두루를 경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돈 벌었어요. 물질로 지면에 있는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이 땅의 열방은 강대국인데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게 오늘은 협상주의 WCC 교회가 예수 피로 은혜 받고도 마귀하고 손잡고 춤추는 것이 프리메이션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러면 오늘 교회들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터지면은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교회가 물질로 풍성하게 됐는데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초대 교회로 선지 국가로 이제 열방 재물이 들어오고 회복이 되는데 24장에 뒤집어퍼요. 이게 인간 종말의 행편인데 그때의 남은 자는 누구냐? 15절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룩한 사람 남는다. 그 사람 누구냐? 25장에서 포도주 먹은 사람들이다. 사망이 없어졌다. 27장에 용을 잡았다. 용을 쓰고 잡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똑같은 예루살렘 예언인데 예루살렘의 부패성을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주니 이제는 하사를 이방으로 돌려요. 솔로몬도 영광에 차고 넘쳤는데 그 사람이 애굽으로 장가갔어요. 그래서 세상 여자를 천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화를 나게 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바로 돌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 협상한 교회는 세상과 똑같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교회 갔다고 교인이 아니고 때를 따 양식 먹고 새 언약, 새 일, 새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철장 건설 주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집 태어나도 명칭은 장자지만은 하나님 바꿔치겠어요.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택하여 하늘에 보고 채워주니 에서는 신격이 나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가 형제도 쌍둥이인데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야곱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도입니다. 그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요 이 땅에 도망치는 것이 야곱의 도입니다. 21년 동안. 그러면 에스겔 26장 자 예루살렘을 치는데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보고 박수를 쳐요. 잘 됐다는 거예요.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이에요. 세계 사람이 통해하는 예루살렘. 깨어진 것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왔도다. 오늘 공산주의도 후산협안에 가면은 이 지구 땅이 소련에 돌아가요. 수정통치로. 그들이 이런 말 하겠죠. 그러나 아마겟돈에 끝나잖아요. 그가 항구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노라. 그 남이 망하면은 가슴 아파야 되는데 자기는 좋다는 거야. 망한 사람의 물질이 내 집에 오니까 대박이 났다 그 말이죠. 그 잘못된 생각이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들어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예루살렘 망하는데 박수치면 하나님 대적이 돼요.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열국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도 두로도 다 잡혀가요. 70년 동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해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그 도로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성급인데 배를 타고 그물 고기 잡고 돈 벌었거든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랗거리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두로와 예루살렘은 사촌관입니다. 정치협상, 종교협상에서 푸르메시 됐는데 이방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는 몽둥이. 그 이방을 들어서 너를 노락한다. 다 뺏어간다. 들에 있는 나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두로를 당신 따르라 했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이 말 안 들으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 도로를 보고 이게 심판한다는 것은 곧 직설적으로 예루살렘에 주는 말씀이에요. 이방 도로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시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손잡고 협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지요. 8절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바벨론이 칼로 죽인 것은 예루살렘을 죽이는 거예요. 너를 치렸고 운제를 세우며. 솔로몬 성전의 성각이 높으니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성을 무너뜨려. 운제가 사닥다리입니다. 토성을 쌓으며 성벽이 높으니 밑에 흙을 쌓고 올라가서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공성태는 돌축을 무너뜨리는 기구입니다.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박살난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해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이제 군대들, 말 타는 사람들 기병,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각이 진동할 것이며. 자기들은 영원토록 살렸고 돌, 축을 쌓고 성각을 쌓는데 하나님은 심판해서 70년 무너진다. 그래서 과거 역사가 오늘 교회 무너진 걸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은
영생 얻었다. 예수만 믿으면 원죄도 없어졌고 잡은뼈도 없어졌고 그렇게 믿어요. 순복 목사 설교 들어보면 어제 아침 들어봤거든요. 그 이영호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원죄가 사라졌다 해. 그럼 내가 옆에서 물어보려고 그 왜, 당신 안 죽어 죽어? 죽지? 왜 죽어? 심심해 죽지 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육체 죽음이 무슨 죄요? 원죄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보고서도 원죄가 사라졌다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예수 공로로 부활을 했지만 죽음이 제 로마서 6장의 죄값은 뭐요? 아니요. 생명이야. 죄값은 생명이야. 그런 소리 한다고 지금요. 이홍훈 목사. 죄값은 사망 아니고 생명 바꿔놨대 예수가. 성경에 떠도 꽂혀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 안 되는 걸 믿고 있다고요. 분명히 히브리 9장 27절에 바울은 성신 받고 사람이 한 태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바울의 사명은 십자가 사명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야 돼. 왜? 원죄 때문에.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예수 공로로 성신 도장 받고. 그런데 인생의 타락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어때요?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응? 아담 후에 사람도 있었대. 그럼 그 뭐요? 아담 원조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김기동, 이초석, 윤석전 이런 사람 다 그거 속했어요. 거기 귀신론에 대해서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용이 마귀고 마귀가 귀신이고 이거지 무슨 할머니 귀신이 있고 할아버지 귀신이 있어요. 사람 죽으면 천국 가면 지옥 가는 거 끝나지. 그럼 천국 갔다 또 내려옵니까? 아들 도와주려고? 응? 아, 뭐 심을 때 사람 손이 없어져요. 그럼 할아버지 와서 먼저 심으세요. 알았다. 뭐 심고 또 갔다가 좋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게 귀신 역사요. 귀신도 귀신 쫓아내요. 성경은 귀신 쫓는 게 아니고 귀신 잡는 거예요. 아, 쫓아내는 거예요. 뭐 소리 좀 귀신으로 나가지. 근데 쇠사슬을 묶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고 구원이요, 구원. 아무리 귀신 쫓아 구원 못 받으면요, 다 헛수고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두로 다 밟아버려. 뭐 애굽도 밟아. 70년 동안은 바벨론 시대요. 아수르 시대는 몇 년이요? 390년. 그 다음은 바벨론 시대. 그 합하니까 430년이죠. 그럼 12지파가 다 거기에 고통받아야 돼요. 죄값, 우상숭배 죄값으로. 그 다음 시대는 베데파사 시대죠. 그리고 고래에서 돌아왔어요. 그게 종말을 보여줬어요. 자,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석상이 천하대장군이요. 요 장성벽이 내미한 아파트 뒤에 석상 두 개 섰대.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거 지금 망치울 때도 잘 안 깨져요. 포크레 찍어야 돼. 그건 너무 커가지고. 사람 맞는 거요. 세멘트로.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재물이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간대. 누가? 바벨론이. 그 예수님이 알고 야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말이야 돈 벌거든. 내한테 몇 개나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왜? 공성나 잡으러 온다니까. 아니면 그때는 노마가 잡으러 노마. 노마가 예루살렘 유다를 먹을 때 유다 사람 자유권이 없어요. 모든 재산권 다 넘어가요. 오늘 또 소련이 세계를 잡아먹을 때에 미국 부자들, 한국 부자들 다 소련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마 앞절에서 말했어요. 학계 2장 8절에 너 가진 은과 금도 누구 것이라가? 당신 것이래. 그 말이 맞다고요. 그 당신 것을 당신에게 맡기나야 나중에 세상에 새롭게 되면 돌려주지. 그냥 가졌으면 뺏기면 안 돌려줘. 예? 또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 19장. 예? 자, 마태 19장. 웃으면 속으로 웃어요. 옆에 사람 지랑된다니까. 마태 19장.
28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이 세상 이제 뒤집어집니다. 새롭게 가 천년시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제 통치합니다. 만왕으로 나를 쫓는 너희도 14만 4천 명. 그 당시는 제자들,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들,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열두 지파를 다스려 심판하 통치하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누구 위해서? 예수 위해서. 예수를 영화롭게 해서 내게 다 내 소유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여러 배를 받고, 예? 전토를 버리면, 배를 안 버리면 못 받아요. 예? 있는 거 뺏기면 안 찍어내. 안타까워. 아이고, 요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바칠 건데 못 바쳤다. 내가 이 설교 자주 했어요. 자주 들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 자꾸 하락해. 다시 하락해.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그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에게 맡겨놓으면은 덤으로 영생도 준대요. 그러면 이란도 갚아주니 계속 22장 10절에 천년시대 가면은 너 내한테 얼마나 맡겨놨느냐? 조금밖에 안 되니 그 조금만 받아가. 많이 맡겼는데요? 많이 받아가. 나 안 맡겼는데요? 넌 없다 그만. 그래서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될 때, 뒤집어질 때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잖아. 그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는 일찍 왔어요. 예수 일찍 믿었어요. 근데 일찍 믿었으니까 최고인 줄 알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이야, 형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역순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은 늦게 와도 앞에 서고, 먼저 와도 잘못하면 뒤에 처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거, 거북이가 토끼한테만 엄청 늦은데 토끼는 지 자신 믿고 가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고 났더니 벌써 거북이 앞에 가서 1등 했어. 그 레위기 25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여세야 너 백성 바본데 알려줘. 땅은 내 것이야. 팔지마. 팔아도 50년 돌려줘. 토지 무르기 법으로. 그게 성경 핵심이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관계죠. 우리가 형이요, 예수 형이요. 형님이죠? 우리가 팔아먹었어, 이 땅에서. 마귀한테 뺏겨서. 그런데 예수님이 형님인데 물려줘와서. 당신이 땅을 물려줘. 형님은 돈 많아. 근데 일곱 일에 49년이죠. 7년을 49. 안식년 7년. 안식일 7일. 그 안식이 뭉쳐인 거요. 안식일이 안식년 희년이 돼요. 그게 77을 49, 49년이 되면은 우리가 받은 이 땅을 다 돌려줘. 누가? 우리 형님께서. 그게 천년시대예요. 토지 물려줘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님의 땅을 샀지요. 바벨론 가기 전에. 그래서 갔다 오니까 그게 예레미야 것이야. 그 예레미야가 누구냐? 바로 예수란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팔았지만은 증서를 썼어. 두 개를. 하나는 토기에도 한번 묻고 하나는 증인이 줬어요. 그래서 증서 계시니까 이 땅은 분명히 하나메리가 예림이 팔았다. 증서가 있다. 그럼 회복될 때에 이거는 예림이하고 준단 말이요. 자기 사촌 것을 샀으니까. 그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 예수의 모델이요. 예수. 자, 모세도 예수지요. 그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이를 대신하니까 모델이요. 그 예수님 보좌 계시지만 이를 우리로 통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없으면 주님 일을 못한다 했어요. 지금도 우리 수르베벨 사명 안 하면은 예수님 일을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 무진장한 철장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은 지금 권세 받으면 큰일 나지요. 응?
지금 우리 감정적 남아있는데, 건세 받아서 휙 하면 죽어버리면 큰일 나. 그렇게, 여기 싹 빠지고 완전 예수 모델 될 때, 건세가 지면요, 예수가 되는 거죠. 하딱지 나지, 어떨 때는. 속상하지. 그럼 주먹을 내미지, 이렇게. 응? 그러지 말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밖에는 없네 하면 되죠. 자, 본문에 가서요. 몇 절 읽었어요? 12절. 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누가? 바벨론이 뺏어가. 지금은 소련이 뺏어가, 소련이. 소련이 한국의 부자크에 뺏어가. 예? 우리들 와도 가져갈 거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져갈 거 없잖아. 네 무역한 것을 노락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요즘 뭐 아파트 값이 뭐 좀 아파트가 많은데 사람이 아파트만 산다 개벽이요. 월 전세 올라가니 조금 더 버티면 사니까 대출 받아 산다는 거야. 전부 사람들은 집만 쳐다보고 사나. 직장 갔다 와서 집 돌아보고, 야, 참, 살만 난타게. 다, 그건, 그런 거요. 집이 하꾸박이면 참 살만 안 나지. 집이 번들번들해야 잠도 자라고 하지만은, 세상 끝날 때로 그 집이 끝나나, 안 나가세요? 세상 끝나는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도 무너뜨렸는데, 예? 인간의 집을 안 무너뜨리겠어요?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아니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노숙자가 주인이 되고 집주인은 다 잡혀가서 노비 살아야 돼. 바벨론 가서 거기서 가서 애 놓고 그 애들이 또 애 놓게 해가지고 수르바벨 순이 돌아왔잖아요. 그 어른들은 나무 가지인데 모순이게 잘라버리고 순이 또 다시 나왔다. 그래서 말라게 돼 또 문 닫았다. 그 구약은 자꾸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노아 때 물로 쓸어버리고 그 노아 방주는 강복 방주요. 노아의 몸을 강복시킨 방주가 노아 방주요. 자기가 만들어서 잔나무 갖다가 그 우리 교훈이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올 때 좀 피곤하지요. 지금 배 만들기 위해서 구의사 배 강복 배를 만들어 내가 탈 걸 내가 만들어야지 누구 보고 만들어 이렇게 내가 사람은 내가 만들어야 되지. 예? 어제 분명히 강구했거든. 대방상 새벽에 또 안 나왔단 말이야. 말 절대 안 들어요. 그 큰 긍정 걱정이에요 지금요. 내가 걱정이요. 그 사람 안 나오는데 내가 걱정이 돼. 저거 저거 하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예? 그 나 걱정하시려면요. 이사 가요. 저 대림동 가면 괜찮아. 대방동. 응? 상도동은 안 돼. 나와야 돼. 상도동 나와요. 이? 계속 나와요. 안 나온다. 자, 하나님 섬기는 건 의무라고요. 반드시 섬겨야 돼요. 그래 하나님 반드시 준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생윤대 이사 40장에서. 예?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 지금 뭐 하겠어요? 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우리 위해서. 그 우리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지. 병아리가 살리면 누구 따라가야 살아? 어미 따라가 따라가야지. 어미는 참 좋아요. 지 안 먹고 병아리 준다고요. 예? 그래서 병아리 키우는 어미는 파장 말라서 그 잡아먹으면 안 돼요. 병아리 다 떼놓고 살찌면 잡아 먹어야 되지. 자, 병아리 이 부화시킬 때도 20일을 안 먹고 그냥 계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이나 조금 먹고 하고 그 바짝 말라요. 닭이요. 암닭이. 그 병아리도 키울 때 또 지 안 먹고 또 새끼 먹여요. 그 바짝 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암닭이라고 했어요. 비유로. 예수님도 우리 새끼들 먹이려고 지금 고생 많이 해요. 지금 기도하지. 예? 피 빌어줬지. 이제 빼닭에도 먹여주지. 예? 대단한 역사예요. 예수님 역사가. 이 성경 전체는 예수의 증거요. 예수의 역사요. 예수의 통치요. 예수의 왕이요. 예? 그렇게 어느 시대에서 났든지 실대법에 따라서 복종하면 왕이 되고 안 하면 이 땅에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14절에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적. 그런 부자가 다 뺏기고 무너지고 맑은 반석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응? 바닷가에 그물 고기 잡으면 그물 말려야 되지요. 또 잡으러 가려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두로가 자빠져 엎드러져 어제 중국에 그 폭발 사고 났지요. 거기 화학 제품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폭발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물질이 부딪히면 팍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km 밖에 전부 다 이사 가라고. 100명이 죽었대, 105명이 죽었대. 폭발 터져. 거기 TNT 200개를 묶고 사는 그런 소리가 나요. 이 인공위성도 감지가 됐대. 땅에서 파괴하는데 인공위성이 야, 뭐 터졌다. 그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그 확실 조세. 어떤 님은 그래서 화학제품 받는 공장에서 잘못 실수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런 실수가 많잖아요.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물질 옆에 살면요, 나도 모르게 죽어. 700명이 지금 다쳐가지고 중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700명 얼마예요? 700명이 빵 터졌는데 땅이 푹 꺼져버리고. 그럼 앞으로 핵무기 터지고 하늘에 불 내리고 지진 나서 용암 올라오면요, 이 땅에 살 사람 없어요. 그게 소돔 고모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 곳은 뭐냐, 보호처. 하나님 보호받아야 돼. 불 터져도 안 죽는 그런 몸, 하나님이 지켜주는 몸. 그럼 이 말씀을 다 비추면요, 열매가 돼요. 예? 요즘 과일 잡사요? 뭐 많이 잡사? 수박? 참외? 사과? 근데 다, 바나나가 좋다 갑니다.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요, 눈이 좋아진다, 이렇게. 나도 텔레비전 들었거든요. 그 집이 참 말인지 모르겠네. 바나나 맛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 먹을 거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몸이 안 죽는 게 부자야. 몸이 부자가 돼야 돼. 그 선문학교에는 뭐가 많아요? 환란이 많아. 궁핍이 많아. 땅에서는. 그런데 불타면 전부 남은 것이 선문학교 거야. 노아방조 같이요. 그래서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사실 두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요.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이라. 몸이 죽어, 살육, 죽여.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세계가 말이요, 두로가 항구도시 무역해서 부자거든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 부자요. 그 스바 여왕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소문만 들었더니 와보니 진짜 세. 솔로몬은 뭐 지혜 박사야. 요즘도 CBS 방송국에서 여기다가 응? 솔로몬 써가지고 있더니 강사가 솔로몬 지혜 시간. 솔로몬 지혜는 말하고 솔로몬 다른 것도 말하네. 여기다가 솔로몬 장가 천문 같으면 사람이 깜짝 놀랐겠대. 그건 안 하고 솔로몬 쓰는 게 사람들은 아 솔로몬 지혜방이지, 지혜방. 처음엔 지혜방이죠.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왕복이죠. 왕은 용을 그림을 그리고 응? 붉은 옷에다가 떨림을 입듯하여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 무시가 뭐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떨떨떨 떨어. 왜, 중풍 들렸냐? 한란 나서 한란. 바벨론 시대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이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서요.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최고지요. 두로가 최고지요. 그렇게 다윗도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두로를 보고 히람하고 형제가, 형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너는 못 지어. 왜 못 지어요?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네 손에 피가 묻었잖아. 나는 그런 손으로 내 집 안 지어. 내가 내 집 질 아들 하나 줄 테니까.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죠. 응? 좀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남의 마누라를 뺏어다 아들 낳아가지고 솔로몬이 됐단 말이요. 그 솔로몬이가 입을 열 때에 잠언을 써요, 잠언을.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그 자기가 다 겪은 것을 우리가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예? 그렇게 솔로몬이가, 응? 전도서에는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늘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해서요. 선악가거든요. 그때 자기도 해보니까 헛되더라. 이게요. 그렇게 내가 글을 써놔야 되지. 성신이 역사해서. 그래서 전도서 쓰고, 잠언 쓰고, 그 자기가 긁힌 걸 쓰는 거요. 읽어보니까 자기도 해놓고 또 우리 보고 하지 말라 하네.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먹은 사람은 똑같아. 저울로 담으면 똑같아. 무게가 왜? 선악과거든. 선악과가 뭐 크고 작은 것도 있어요. 무겁고 가벼워. 다 죄는 똑같아. 10원도 죄고 1억도 죄고 죄만 지면은 하나님 죽여버리겠대.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그래 두로가 부자가 됐는데 바벨을 잡혀갈 때요. 무시로 떨어. 무시로. 요즘 사람들이 이리 하면 길가가 이렇게 하잖아. 그 병이요. 병이라니까요. 알리도 이렇게 하셨어. 거두 선수도. 그 병이요. 그런 병 들리면 참 곤란하겠어.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뭐 신경이 떨려 자꾸. 그렇게 화려한 드로가 박살났다. 무시로 떤다 이게. 무시로 떨어. 전에는 안 떨었지요. 환란 나기 전에는. 환란 터지게 떠는 거예요. 그게 다시 재현된다고요. 몸 아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렇죠? 그러면 이 몸이 후산이 빠지면요. 다시 살 길이 없어. 그 북방 공산당이 뜯어먹어 지금. 요 바다에 고등어 많지요. 그거 누가 먹는 거요? 내가 먹는 거지. 그럼 생거 먹어요? 구워 먹어요? 구워 먹지. 그럼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지요. 거기에다 고등같이 푸스리가 구워 먹을 거요. 3년 반 동안. 그래도 정신 못 차려. 바다 고등어, 고등어야. 너 내가 구워 먹을 거야. 누가 나를 잡아먹어? 그 물치면 꼭 걸려버려. 그렇죠?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당신 교회를 잡아가겠대. 17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계자에 거한 유명한 성이여. 그 유명이 문제입니다. 유명. 여러분 유명 안 하죠? 동작국 구의원이요? 그럼 동장이요? 동작국에서 이름이 있어요? 동작국 최대장 하면 누구 알아요?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가 쓰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모스 6장에 물켰어요. 멸망할 사람이요.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은 유명하지 못해. 가정에서도 형제에게도 버림받았어. 그래서 팔려가서. 팔려갔죠? 은수무게에. 그래서 여기 총리가 됐어요. 야곱도, 형제들도 요셉의 행방을 몰랐는데, 예? 양식을 사러 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돼서, 총리였잖아요. 해서, 이렇게 보는데, 오, 아는 사람 왔네. 속으로 슬퍼. 하, 나를 팔아먹었는데, 이 원수를 죽일까, 살릴까? 형제지만은, 근데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들어가서 골방 울고 왔어. 형제도 세워놓고. 형님들 누군지 몰라요. 시큰 울고 눈물 닦고 와서 당신들 가만 보니 간첩 같아 하니까요. 우리 간첩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인데 전부 12명이거든요. 근데 한 놈은 젊을 때 없어졌고요. 여기 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첩 아닙니다. 너 말 그 소리 하나 없어지는 그게 간첩이란 말이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봐, 우리 요셉이 울 때 말이야 팔아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팔아먹겠지? 유다가 응? 살려냈거든 요셉을. 형제들이 돌로 죽이겠대. 세명 빠뜨려놓고는 안 건지면 죽잖아. 굶어 죽잖아. 그렇게 유다가 살릴 마음으로 야 우리 동생 죽이면 좋겠냐 건져가지고 응? 팔아먹자. 그래서 유다가 팔아먹었단 말이오. 그래서 총리가 됐다. 그게 하나님 선하신 모락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형님들 거기서 가고 식당에 가서 식당에 밥을
밥상에 세는데 첫 번째 생경, 두째 셋째 순서를 쭉 앉혀놨거든. 그렇게 이상하단 말이야. 저 종류가 어떻게 우리 형님 순서를 아냐 말이야. 눈치를 못 차려. 그런 것들 가서 형님들하고 말하니까 형님 네가 요셉이가 맞아요. 이야 하나님 크시다. 그게 아모스 6장에 6절에 요셉 하나님 크시며야 말세 남은 자거든요. 우리 재단이 내가 요셉 동생이요. 요셉 총리지요. 나도 총독이야. 스룹바벨 총독. 알았어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스룹바벨 도장 맺겠지요. 심판권이요. 심판권. 그다음 머리돌 맺겠지요. 원수 잡으래 그 돌로. 그 다윗이가 시범 보였죠. 물맷돌로도 골리앗 잡는데 우리는 머리돌인데 푸틴 못 잡겠어요? 용도 잡지. 다림줄 해봤죠. 다림줄. 측량줄. 먹통 줬지. 먹통. 우상 때문에 우는 사람의 우상 때문에 우는 사람의 이만 먹칠 그 144,000명이 에스겔 9장에 그렇죠? 그 우리 가는 길은 성경 전체를 이루는 마지막 종말이요.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줘서 그 구약의 역사는 모세 역사, 엘리야 역사, 다윗의 역사 모든 역사가 우리 걸 보여준 것이요. 그래 18절에요. 아 17절 다시 봅시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열방들이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에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최고죠. 견고죠. 근데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예, 정말 힘이 세죠. 돈 많고. 근데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큰 교회들 한국에 교인 많은 큰 교회들은 오늘 영적 들어와요. 그들은 돈이 많아요. 힘이 세요. 거기 박사들 많이 모여있어요. 대통령이 나간 교회도 있어요. 예? 중형교회. 예? 대통령이 나간 교회요. 그 장로님이야. 김장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역사한다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재래같이 절하면 안 되잖아. 한 표 주세요 하고 20만원 시주하고 그 사모님이 신문에 났어요. 권사님인데 대통령 부인인데 한 표 주세요 투표할 때 다 찾아다녀. 그 엎드려 절해. 왜요? 한 표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 돼서 그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청와대 나왔다고요. 이제 늙었었어. 그러면 과거가 뭐 허사야 허사. 하나님에서 이런 게 아니야. 대통령 하나님 대통령이요. 국민 대통령이지. 장로는 하나님 장로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장로가 더 높으지. 장로 줬는데 왜 또 대통령 나가느냐고. 그 애극한 거요. 예? 여러분도 스룹바벨 사명이 최고 사명이요. 이 사명 감당하면 세세 왕이고 예수님 신부가 되고 세시대 왕이 되는데 이거 없인 여기지 마세요. 예? 경유리 에서가지 팥죽에 장자병 팔지 말라고요. 예? 팥죽이 맛있어요? 장자가 맛있어요? 당장은 팥죽이 좋지. 그래서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게 우리의 보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란 날에 보호받아야 되지. 건세받아야 되지.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섬들이 흔들려 진동해. 학계장 6절에 주님 재림 때 이 지구는 뒤죽박죽이래. 예? 그럴 때 망국 보배를 영접하면 살고 영접 못하면 죽으니까 구의사가 귀하다 그 말이죠. 아, 구의사 재단의 기둥만 되면은 재림주 영접의 신부가 됩니다. 자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놀라리로다. 솔로몬 성전 망하고 또 두로가 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위대한 성이 위대한 교회가 원수가 잡아가네. 그럴 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큰 교회들은 솔로몬 성전이 몰라. 자기들은 자기들 잡혀갈지 몰라. 따부시지 잡혀갈지 몰라. 저는 몰라요. 우리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구원받았다. 아니야. 이 말씀에 줄을 대면요. 다 빗나가서 잘려나가야 돼.
아무리 나보고 커서 응? 자랑해도요 목수 만나면 결판나요. 저쪽 이쪽 목줄 딱 쳐놓고 딱 치면요 줄 바깥에는 잘라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줄 안에 들어야 되죠. 그 줄이 문제예요. 줄 예수님 다림줄 주고 있어요. 다림줄 아버지 7장 7절에 그 사마리 열지파가 다림줄을 안 받아들여요. 아마사가 아짜는 좋은데 마사가 문제예요. 마사가 아모스는 다림줄을 보고 가서 하는데 아마사는 세상의 박사요. 열지파의 대표 선지자라니까요. 거짓 선지야. 그래서 참선지가 농사짓다 갔거든요. 한 사람이 무시해버려. 너 어디서 왔느냐? 나 유다 땅에서 왔어요. 너 직업이 뭔데? 나 뽕나무 키워요. 농사짓다 왔어요. 왜 왔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있어. 네 하나님이 제공자라. 우리 하나님은 더 커. 나가. 너그 집에서 떡 먹고 그 너그 집에 다림줄 쳐. 여기 다림줄 필요 없어. 우린 호란해줄 참 호란해줄. 예? 그래서 아수르가 몇 번 잡았어요? 세 번 잡. 그럼 아마사가 미쳤어요? 아니요, 박사요. 요즘 박사님들이 이 세상 정신병 가면요 다 정상이야. 근데 영적으로 볼 때 미쳤어. 세상에 미쳐버렸어. 아, 성경을 배워서 하늘 박사가 돼야 되지. 이 죽을 박사 되면 못하네. 죽을 박사.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19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죠. 여호와입니다. 창조도 여호와. 자, 율법도 예언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심판도 여호와가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또 통치도 하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 3장 위의 것 찾아라. 땅의 것은 다 우상이다. 탐심 우상이다. 위의 것 찾아라. 바울은 땅의 것 찾다가 혼났지요. 위에서 예수 만나가 뒤집어졌잖아. 그때부터는 예수밖에 몰라. 그래서 예수 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옥에 갇혔는지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 흔적이 남았대. 막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여러분 유대법이 죄인을 잡아다가 때릴 때요 40차례를 때려. 40차례를 근데 하나를 빼 그러면 39차례야. 그걸 바울이 4번 맞았어. 5번만 그게 200차례인데 200에서 5배만 195차례 맞을 거야. 여러분 한 맞아 볼래요? 뭉디 같아. 200차례에서 5차례 빼고 때리면요 이 궁디 깨져. 그걸 바울이 맞았어요. 태창에 3번 맞고 또 물에 빠져서 15일 동안 배 쪼가는 것도 파서는 그것도 하나님 살았어. 또 미리들 갔을 때는 사람이 추우니까 불을 넣잖아.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큰 죄지니까 봐. 큰 죄지면 독사가 깨물거든. 근데 깨물는데 안 죽고 사니까 야 신이다 신 저 사람 신이야. 모든 게 논팔이 이팔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쌍히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게 함적의 유의 선을 이루어요. 그러다 잡아서 무릎 깨면요 아이고 내 어찌 죄지도 때리냐고 금방 깨다 해게. 근데 불택자는 깨지면 원망해. 이 땅을 막 파채지. 이 더러운 땅아. 예? 택한 사람은 모든 걸 빨리 깨닫고 느껴요.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근데 예루살렘은 성신이 없으니까요. 전혀 못 깨달아요. 그 두로를 보고 야단 쳐도 못 깨달아요. 다윗은 성신 받았어요. 예? 그런데 나단 선지가 다윗이 살인죄, 간인죄 지었을 때 하나님 보내서 나단 선지를 야 네가 가서 다윗을 좀 회개시켜라. 알았습니다. 성령이 선지는 성신 받았거든요. 그래서 왕이요 그 우리 집 옆에 어떤 부자가 사는데요. 그래 잘 사느냐? 잘 살아요. 근데 손님이 왔거든요. 손님 와서 그 대접해야 되겠네. 근데 부자 집에는 없는 게 없고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근데 부자가 욕심쟁이라 깡패요. 그래서 이웃집에 암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집의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잘했네. 근데 다윗은 별다른 사람이요. 아니
나타나. 내가 정치하는 내 정치 밑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있어요. 그 어디 있는데? 바로 내 가까이 앞에 있지요. 뭐라고? 그럼 내가 그 악한 부자야? 예. 성신이 찌르니까 무릎 팍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깨닫하니. 그래서 성군이 돼. 성군. 죄를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군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가 따라와야 돼. 회개 잘하죠? 아침 전 손을 씻으셨어요? 왜 씻어? 귀찮게. 유대인들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냥 먹거든? 그렇게 유대인들이 저것들을 율법도 모르고 말이야. 엉터리야. 손 안 씻고 떡 먹었다고. 그 예수님이, 야, 왜 간섭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나누는 게 더럽냐? 그래서요? 아니야. 나가는 게 더럽지. 더러운 건 괜찮아. 손 안 씻고 떡 먹었다고 죄 아니야. 입에서 신경질 나오는 게 죄지. 그래, 받아쳤다고요. 사람들은 법을 지켜. 의식을 지켜. 속은 다 틀렸는데. 그게 율법이요. 그 예수는 속에서 바로 하자는 거죠. 중심성결. 예? 마음에. 성령이 와야 바로 되지요. 인간은 바로 못해요. 이미 선악과가 자리 잡고 앉았어. 예? 우리 몸에 피에. 썩을 피요. 그래서 이사 사장에 새 시대 백성들도 심판의 영과 소물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남은 자를 피를 청결케야 천년 살 수 있어요. 사람 왜 죽어요? 피가 탁해서. 피가 오래되니까요. 뻑뻑해. 그래서 심장이 멈춰. 핏줄이 막히면 간상 동맥, 가슴이 따가워. 그럼 가서 쇠줄로 뚫어가지고 거기다 스프링을 집어넣어야 돼. 알아, 스프링 알아요? 그 볼펜 그 열면 스프링 있죠? 그런 걸 집어넣어.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로, 요렇게 하죠. 그 하나, 집어넣는데, 200만원. 예? 그 큰 병에다 하고 있어요, 심장과에서. 혹시, 여기 심장 따갑거든요, 빨리 가세요. 그 맥히면 죽어요. 그렇게, 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온대. 심장병이 온대. 예? 혹시 안 왔어요? 그렇게, 우리 몸은, 우리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기름기 먹지 말라. 하나님도 기름 먹지 말라 했어요. 피도 먹지 말라. 근데 불신자는요, 소 잡으면, 양 잡으면, 염소 잡으면 피를 막, 생피를 막 마셔. 왜? 몸에 좋다고. 사슴피 먹지요? 녹용피 먹잖아요. 몸 좋다고. 하나님 먹지 말라 했거든. 피는 생명이야. 딴 거 쏟아. 고기 먹을 때야. 기름 빼. 기름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사는 기름을 태워야 맛이 좋아요. 소고기 구워 먹어봤죠? 무슨 냄새나? 똥내나? 구수한 냄새죠? 그게 기름 타는 냄새요. 그래, 불고기를 계속 다 구우면요. 기름 다 타면, 그 다음에요. 타버려요. 그 기름은 먹지 말아요, 하나님. 왜? 피구멍 막힌다고, 피구멍 막혀. 몸이 더러워. 근데 입은 또 고기, 기름 맛이 좋거든요? 그 절절해야 돼요. 말세 복음 받은 사람은 피가 피구멍이 막혀도 애식에서 들어가면 뚫힐 거니까 언니가 여자가를 빼다가 살아나야 되거든 뚫어야 되거든 그렇게 이게 신기한 역사요. 뭐 유명한 학박사들 의사들이 자기 몸 관리하지요. 그렇다고 자기 생각 못 지켜 하나님 와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식을 먹은 사람 오지 말고 딴 가서 증거 맞추고 증거 맞추고 증거 맞추고 그 우리 특권 받았어요 특권. 예? 에세겔이가 열방 선지요. 하나님이 북쪽에 가마솥 짓을 거였고 폭풍이 불어오고 단세같이 불이 퍼지면서 일장에서 바벨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당시에 왔어요. 네 생전에. 그러면은 19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항모한 성이 되게 하고 이거 종말인데 이걸 알고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이제 마태 19장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바치고 받고 하면 그게 예수께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 줄 때 있죠? 뭘 많이 줍니까? 빵 사줍니까? 찬물 떠줍니까? 음료수 사줍니까? 뭐 줄 때 있죠? 그때 속으로 주님 이름 줍니다.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이게 내게 주님 건데 주님 것 그러면 주님이 장로님들이 점수를 매겨. 그래서
또 받을 때도 주님을 받으셔도 해야 되지. 그 말 안 하고 받아먹으면요, 그 무효가 돼버려.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옛적 사람이 지옥 불못이요.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적한 곳에, 항폐하고 적막한 곳, 항적이라케, 항적, 쓸쓸하지, 거하게 할지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란 때 안택한 사람은, 불택한 사람은, 천년 지옥을 갔다 와야 돼요. 노아 때가 똑같아요. 방주 안 타면은 세상에서들은 갈 곳이 없어. 지옥에 2400년 있다가 예수가 건져냈다니까요.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던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죽었다. 두로는 죽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다. 내가 너를 폐망케 하여, 이게 아담이 폐망했죠. 동산에서. 재연되는 거예요. 계속 폐망해요.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마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 부자 되면은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부선망이야. 부자가 먼저 망한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도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예수가 없다 이게. 예수가 부자인데 하늘 부자를 버리고 땅의 부자는 가짜 부자다. 그만 좀 합시다. 12장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한란 세상 온대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가 치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기만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대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책에 기록된 대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가면서 나도 간다고 하셨나이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 기록한 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시고 권세 주시고 새 일을 주셨나이다. 이제 종말의 예언의 법을 들고 갈 저희들 기록한 말씀 넘어가지 말고 자동차가 차선을 넘어가면 교통법규를 어긴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의 말씀을 떠나가면 불법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경이 감동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화 감동 주셔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닮아지는 모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좌 계시지만은 이 땅에 주님 닮은 사람이 앞으로 14만 4천 일어날 것이니 예수 똑같아야 되겠나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깨는 선악과가 우리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범죄케 하나이다. 이래서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들으면은 선악과가 녹아 없어지고 예수의 형상에 닮아진다고 했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록 더디도 기다리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우리 갈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사오니 앞서간 형님들 베드로부터 갔나이다. 바울도 갔나이다. 요한이 받은 계시록대로 종말의 성취가 될 때 초대교회 천년의 매를 원하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다 이루었구나. 그래서 3대 절기로 3대 역사가 이루어져서 영광에 차고 넘치니 믿습니다.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아침마다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맡겨진 동망시 삶을 다 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늘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